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준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준학은 뭐냐면은 낚싯줄에 바늘과 미끼를 굉장히 많이 껴요. 수십 개에서 수백 개를 낀 다음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짧게는 뭐 반나절 정도 뒀다가 한번 걷는 건데, 좀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잡힌다고 하니 제가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릿. 야, 진짜 날씨가 좋아요. 근데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을에 많이 잡는데 지금 논 옆에 여러 군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최대한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조금 바뀌었네요. 그래도 있을 겁니다. 논 근처에 많고 미꾸라지가 모기유충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약간 되게 좋은 친구들인데, 와, 여기 벌써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친이 아빠 형님이랑 잡아서 같이 옮겨갈 겁니다. 오, 카메라맨님 도와줘요. 안쪽, 카메라맨 안쪽. 야, 제가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벌써 하고 계십니다. 저 내려갈게요. 불 안쪽, 불 안쪽. 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나와요. 하나, 둘, 셋.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버들치 한 마리 나왔고. 자, 여러분들, 그래도 미꾸라지 한 마리 나왔어요. 야, 나왔어, 나왔어.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버들치 떨굴게요. 버려. 잘 가라. 체면이 있지, 한 마리로는 좀 그렇다. 야,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밟은 곳인데, 이렇게 훅 빠지는 곳에 미꾸라지들이 박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몰아볼게요. 어, 어떻게 몰지? 그냥 여기만 해볼까요? 제발. 아유, 올챙이 한 마리 있네. 후, 잡았다. 여러분들, 포기한 게 아니라 잡았어요. 아, 오늘 같이 하실 분은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청년어부입니다. 네, 어부님이랑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저희 미끼 많이 잡아왔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아, 혹시 몰라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뭐예요? 어, 너무 많이 잡아서 이거 필요가 없네. 어, 아, 그쵸. 아, 이런 거 안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이 미끼용 크기라서. 아이고, 깐난하기네. 네. 저 이거 엄청 큰 거 잡았는데 색깔도 달라요. 장어 한 마리 잡으셨네. 어우, 힘이 좋아서 이거 안 잡힌다. 이거 장어로 바꿔줘야 돼. 그리고 이게 뭐예요? 아, 이건 거머리요. 와, 대박. 이게 장어가 이런 걸 먹는다고 하더라고. 녹색깔은 안 먹고. 그냥 무슨 거머리지? 이거는 그냥 검은 거머리요. 야, 대박입니다. 얘네가 이제 미끼용으로, 준학용으로. 자, 여러분들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한탄강입니다. 여기는 어부분들이 정식적으로 이제 허가받고 어업행위를 하는 곳인데, 자, 청년 어부님은 어부세요. 어부 준학 미끼 들고 갑니다. 근데 경치 진짜 좋죠. 오, 너무 이뻐요. 제가 하나 빵꾸 나가지고 작은 배로 하는데 껴안고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빵꾸 났어요. 저 그런 취향 아닙니다. 네? 이게 준학 그 줄이에요? 네. 우와, 신기하다. 이거 쫙 있네. 아, 근데 안 더우세요? 더워요. 지금 겨울인데? 지금 준학을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분업 분담을 했습니다. 이제 어부님이 미끼를 껴주시고 저는 이제 한 마리씩 건네드리고 이제 형님은 줄을 당겨주고. 아, 그래서 160개를 껴야 됩니다. 네. 우선 거머리를 드릴까요? 네, 한번 네.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놀아요. 오, 잘 노네. 아, 저로 해서 유인하는 거죠, 제가.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160개. 지금 저희 몇 개 꼈죠? 지금 10개? 자, 10분 흐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형님, 저희가 잡아온 거 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물어요. 와, 제일 크네. 저희가 잡아온 냄입니다, 이거. 아, 이쁘게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장어 두 마리 이거 떨구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얼굴에 닿게 있다. 예, 네, 아. 누나를 관통. 예. 네. 에? 장어 갖고 와. 아니, 아니야. 잘 됐어.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요. 와. 이거 어제는 거 물에, 거머리 잡아가지고. 와. 거머리 넣은 건데. 이야. 물에 무지. 이거 어제 해놓은 거라고요? 네, 어제 이렇게 설치해놓은 건데. 이렇게 달아봤는데 여기 잡혀. 와, 준학 이걸 잡히는구만. 우와, 얘 신기하게 생겼다. 이게 모래무지죠? 네. 모래무지? 어쩐지. 광대입니까? 가져갑니까? 가져가야죠. 어부신데, 어부시니까. 근데 모래무지 회 드실래요? 어? 아, 잡혔어요? 네, 잡혔어, 잡혔어. 저기 지금 못 뛰었어요, 어, 여러분. 네, 잡혔어요. 지금 잡혔어, 저거. 엄청 큰데요? 어, 이거 입질어, 입질어. 어, 이거 지금 보이죠? 이거 흔들리는 거 그거예요? 잠시만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냥? 그냥 바로 보러 갈까요? 와, 대박. 다시 올라오는데. 오, 있다. 오,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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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저거 찍어야 돼, 저거 찍으셔. 썸네일. 마음이 급해, 지금. 뭘로 보였어요? 잉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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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오, 두 마리. 두 마리. 오, 오, 아. 두 마리 잡혔어요. 아이, 까먹었다.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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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하지? 왜 미끄러지? 이렇게 안 하고. 아, 이거 미쳤다. 와, 이거 뭐죠? 아, 여기가 싫은가 봐. 야, 얘 점프했다 다시 들어왔어요. 이것도 이 매운탕에 드시나요? 아, 이거 저 미름주세요. 야, 너 기념이다. 내가 데려가나? 입질, 입질. 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한 마리 더 있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어, 있다, 뭐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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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와, 크다, 근데. 이야, 잠깐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 내일 아침에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끓이, 여기 비닐 냄새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밀어주세요. 야, 놀러 와, 너 여기 선착순 한 명. 아, 두 명. 끝. 내일 아침에 확인하러 올 건데, 이거 지금 결과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간 지금. 어우! 지금 끓이 세 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태풍 온다 해가지고, 이제 어부님께서 거두셨는데, 거둔 김에 굉장히 다양한 옷 좀 구경할 수 있었고, 저쪽에 이제 주낙을 저희가 아까 설치한 거거든요. 내일 아침에 올 것 같아요, 새벽에. 자, 여러분들 이제 한 6시 반에 이제 나와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야, 주낙 걸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낙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이거를 잡고 당기는 겁니다. 아, 어제 굉장합니다. 어제 끌이 막 점프해가지고 다시 오고 막 그래가지고 좀 재미 좀 봤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거해서 바로 이렇게 바늘을 꽂아 놓습니다. 뭐 있어요? 어딘가 있어요 지금. 아, 느껴져요 진짜로? 네, 느껴졌어요. 진짜로?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로? 미끄러지 입질 아니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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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설의 끄리. 자, 여러분들 지금 수십 개를 걷었는데 지금 끄리 한 마리 나오고 안 나오고 있어. 어떡하죠? 어, 이거 열심히 했는데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뭐야? 장어다, 장어다, 장어다. 장어요? 장어. 장어다. 그다. 진짜? 우와. 천천히. 잠깐만. 우와. 우와. 야, 진짜 나왔다. 어, 이 얼굴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저기 꼬리에 걸렸어? 이거 조작 아니죠? 아니야. 저 처음 봐요. 이거 진짜 레알 아니죠,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여기 걸렸어? 이거 대박이다. 여기 걸렸어요, 여기. 여기다 걸 이유가 없어요, 또. 어떻게 걸렸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맞지? 우와, 와, 여러분들. 장어 간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방금 상처도 없었어요. 진짜 이거 진짜 금방 걸린 느낌이요. 여러분들, 진짜 방금 잡혔는데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저희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더라도 머리 끼지 왜 엉덩이 어디지? 엉덩이 어? 배 쪽인가요? 왜 똥꼬냥을 끼겠습니까? 와, 진짜 잡힌 거고요. 와, 이거 진짜 의심받을 만하다. 이거 이렇게 잡힌 사람이 없을 텐데 우선은 잡았어요, 여러분들. 주낙입니다. 어쨌든 뭔가 그냥 되는 일이 없네요. 어제 끄리 같은 경우에도 방생됐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오늘은 장어도 그냥 안 잡히고 똥꼬에 끼어서 잡혔어요. 자, 그래도 성공했어요. 이제 한 마리라도 있으니까 이제 어부님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요.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잡았네요. 아, 이게 주낙이구나. 이게 좀 조업량이 좀 더 많으면은 훨씬 더 보람찰 것 같아요. 다시 이제 턴에서 돌아갑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주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업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게 무슨 어업권이라고 하셨죠, 아까? 이거는 연승어업. 연승어업권을 있어야 주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주낙을 할 수 있는 장소도 합법적인 장소여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영상 보시고 주낙을 갑자기 사셔서 아무 데서나 하시면은 불법입니다. 잘 안 찍혀. 아, 누가 찍어달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어? 제가 열심히 하는 거 찍고 계셨네요. 왜 더 보이게 이르래? 저 열심히 하는 거 찍고 계셨네요. 왜 이거 꼭 찍어야 되는 거야? 아, 찍고 계셨어요? 아, 이게 열심히 하는 모습 찍으면 안 되는데. 자, 이제 다 잡았고 이제 한탄강 어부님께서 이게 잡아서 키트를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하나 사왔는데 야채랑 육수도 주시네. 소스랑 이거 뭐죠? 꺽지랑 서비스 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뭐예요? 이건 아로니아로 만든 수제비. 그리고 이거 빠가사리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끓여갖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건요 밥을 살짝 쓱 말아가지고 딱 먹고 싶은 맛이에요. 진짜 바로 그냥 고생한 보람이 있는 맛이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열심히 잡고 또 이제 어부님께서 이제 판매하시는 키트 하나 사다가 이렇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와, 와, 이거 보세요. 살. 야,
절로 가. 절로 가라고. 가라고, 절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아유.